서대문구 남과좌동엔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건물이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붕괴 위험도 큰 상황인데요. 서대문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첫 소식 앵커 리포트입니다. 1960년대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남과좌동의 한 건물. 대로변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 형태로 상가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벽은 벗겨진 채 균열이 생기고 허름한 내부는 음침함마저 감돕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이곳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4층에 사는데 막 저녁 때 막 쫙쫙 소리가 나. 그냥 무서워서 내릴 것 같아. 금이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무서워, 잠 못 자고. 해당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최고 위험 등급인 2등급을 받은 상태. 때문에 이주 명령이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이곳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재개발, 재건축 논의도 있었지만 건물 소유주가 200명에 달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 결국 건물은 방치된 채 붕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평, 3평, 5평 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2평 가진 사람도 아파트가 달라고 그러니까 다 그게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이지만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공공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빈집 특화재생 시범 사업에 해당 건물이 선정되면서 공공재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기존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 동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제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주택 상가, 뭐 임대상가, 오피스텔, 주택 이렇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까지 들어갈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 내려진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소유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